10대부터 30대? 이 13년 넘게 만난 관계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끊어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이 13년 넘게 만난 이 관계를 내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끊어낸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. 와, 13년? 와. 다현이가 여기 와서 계속 좀 힘들어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이런 13년간의 연애라면 진짜 다현이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. 나라도 그랬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더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. 저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뭐 반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,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대박이다 진짜! 솔직히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13년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많이들 놀라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놀라셨던 거 안에 뭔가 부담감을 느끼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분명 나는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너무 미안한 게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어려서 몰랐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정작 너한테 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? 얘는 뭐 줄 게 있을까? 아니야.